공항에 알아봤어? 그런 건 가족도 안 알려줘요. 그러게, 진작에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찾아주지. 내가 마약 수사할 때 하도 많이 와서 여기 공항 경찰대는 나랑 형동생 하는 사이야. 내가 범죄 냄새를 하도 잘 맡아서 내 별명이 마약견인 거 내가 알려줬나? 냄새는 나도 잘 맡아요. 김호순 씨, 출국 기록 있던데? 만약에 비행기 탔으면 어떡해? 비행기 안 탔다니까. 그걸 어떻게 알아? 공중전화를 썼잖아요. 비행기 취소했다는 뜻이죠. 아, 비행기 안 탄 거하고 공중전화 쓴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? 실종 신고해야겠어요. 뭐? 실종? 대낮에 한두 시간 연락 안 된 거 가지고 실종 신고가 되겠어? 안 받아주겠죠? 나도 형사인데. 내가 받아주면 되지 뭐. 실종? 접수. 그럼 나랑 같이 신우이 잡으러 갈까? 왜? 알아? 신우이 잡아야지. 됐어, 접수. 뭐야? 10분 전이야. 이게 실종 상태로 보여? 납치될 거예요. 뭐? 납치해가자고? 나 돈 갖고 튀었거든. 아... 아니요. 납치될 거라고요. 지발로 걸어다니는데? 그것도 혼자. 빨리 찾지 않으면 아가씨가 위험해요.